포항 장성교회가 저소득층의 개안 수술비 후원 모금을 위한 전교인 사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걷기 대회는 매년 사순절 마지막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영일대 누각 앞에서 출발해 약 4km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앞서 박석진 담임 목사는 걷기 대회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걷기 대회 참가비로 모인 모금액 370만 원은 전액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